안녕하십니까, 크라티입니다. 현재 긴자 애플샵에 와 있고요.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기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이폰 6의 4.7인치 그냥 일반형이고요. 네, 빨라지고 커졌습니다. 근데 이 커진 게 아이폰 플러스 쪽하고 보면은 확실하게 쓸만한 기준이 됐고요. 그리고 분명히 5보다 얇아졌고 상당히 쓸만해졌습니다. 스티브 잡스는 휴대폰을 꼭 한 손으로 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아이폰 플러스보다도 더 가벼우면서 분명히 한 손으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다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측면을 열심히 깎아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전에 읽어놓은 제 블로그 페이지 한번 보고요. 그리고 이게 너무 가볍기 때문에 쓸데없이 좀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적응되면 성공하겠죠. 상당히 아이폰5가 발매됐을 때 저는 아이폰5를 엄청나게 깠었는데 이 녀석은 그에 비하면 확실하게 쓸만이 된 것 같습니다. 해상도도 올라갔고 진짜 쓸만해졌습니다. 이거 넣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상 긴자 애플샵에서 크라트였습니다.